최근 20,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룬 청도답게 시내에는 근사한 식당도 많습니다. 평소 친분 있는 주방장 덕분에 주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대륙의 식당답게 주방도 거대했습니다. 중국을 평정한 산동 요리가 젊은 요리사들이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这么大. 중국에서 꿔바로우라 불리는 찹쌀 탕수육을 만드는 중입니다. 한국 찹쌀 탕수육과 만드는 방식이 비슷한데 다른 점은 식초입니다. 산동성의 식초는 오래 수선된 깊은 맛으로 유명한데요.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나죠. 산동 식초로 만든 꿔바로우는 어떤 맛일까요? 탕수육이 이 시큼한 맛하고 단맛하고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산동이 청도가 식초가 유명해요. 진짜 약간 다른 그 달짝지근한 식초 맛이 정말 거북하지 않게 잘 올라와요. 진짜 맛있네요. 이 식당이 청도 중산층이 찾는 보통의 식당 모습인데요. 이번엔 산동의 돼지머리 요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 메뉴 이름은 파 주렌이라고 해갖고, 파라는 거는 중국 음식을 할 때 오래 푹 끓이는 거거든요. 푹 본다, 푹 졸였다는 의미인데, 주렌,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푹 졸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기엔 이렇지만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감칠만 합니다. 파주렌은 돼지 머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얼굴살로 만듭니다. 저게 냅킨이 아닙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음식을 싸먹는 전병인데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로 만들어서 고소합니다. 싸먹는 방법을 저도 여기서 배웠는데요. 젓가락을 끼워서 돌돌 마니까 깔끔하게 완성되더라고요. 언뜻 장조림하고 잡채를 함께 싸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비계도 넣는데 비계 맛은 안 나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이 야채 볶음과 아삭아삭한 거하고 잘 어우러져갖고 느끼한 듯 하면서도 고소하고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 씹는 맛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돼지 머리를 먹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도의 밤입니다. 이곳은 청도에만 있는 생맥주 골목인데요. 100여 년 전 독일이 점령할 때 독일인들이 청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맥주 공장입니다. 독일의 맥주 제조 기법과 청도 로산이 맑은 물로 만든 청도 맥주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죠. 저도 오랜만에 청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서오세요. 뭐 언제 왔어? 오랜만입니다. 청도 맥주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인데요. 근처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바로 빼온 생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청도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중국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있어요. 청도에 가면 츠깔라 파피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츠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지락을 먹어라. 하피조는 하가 사실 산동 사투리예요. 허피조. 맥주를 마셔봤는데 하피조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가면 깔라를 먹고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마셔라라는 그게 하나의 청도를 대변하는 말이 있거든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때묻은 골목. 청도의 밤은 이 골목에서 익어갑니다.
평화로운 어촌이었던 청도는 독일에 의해 개항된 후 다시 일본에 점령당하는 식민지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개항 시 독일식으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중국식의 유럽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 독일식 건물들 사이 작은 골목에 중국 전통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독일이 점령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모여들었던 전통 음식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네 발 달린 건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를 튀겨서 꼬치로 먹습니다. 우리도 번데기를 볶아서 길거리 간식이나 얼큰한 탕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크기가 좀 더 클 뿐이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신만의 먹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은 혐오식품을 즐기는 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산동성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는 그 기사분들,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시는 골목이 맛집거리로 유명한데요. 이곳 청도도 똑같습니다. 여기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는 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특별한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햄버거 가게처럼 생겼죠? 청도 사람들이 이 음식을 워낙 많이 먹어서 이런 패스트푸드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고기 뜯는 모습이 감자탕을 연상시키지만 맛은 우리 갈비탕에 가깝습니다. 파이구 미판이라 부르는 산동 요리입니다. 돼지 등뼈를 간장 국물에 끓여 밥과 함께 먹습니다. 청도 10대 명물 음식에 들어가죠. 이거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생마늘이랑 먹어야 맛있습니다. 팔구미판. 팔구미판 집에서 마늘을 까는 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그냥 넣지 마시고 마늘을 먼저 약간 매우려고 할 때 얼른 고기를 진짜 맛있어요. 마늘 맛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마늘 안 매워요. 자꾸 먹게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고기 준비하고 먹어야지. 매워요. 이제 마늘이랑 고기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파이구미판집이 청도에만 1700개가 넘는다니 그 인기가 실감나시죠?